안녕. 오늘 어디 가세요? 진짜 오늘 쉬는 날? 오늘 쉬는 날인데 손님 중에서 이제 1인 와인샵 비슷하게 뭐 술, 뭐 소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이랬는데 강아지들도 데리고 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술도 마실 수 있고 해가지고 이거 일주일 전에 예약해놨거든.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시간 좀 보내고 올려고. 콩아 인사해 좀. 콩아 재밌게 가서 놀자. 아 여긴가 보다. 커피 식당 들어가십시다. 이게 1인샵으로 이렇게 예약받아서 강아지 와도 되고 이제 강아지 데리고 오면은 애견패드랑 뭐 이런 거는 다 준비해 주신다 하시더라고. 그 다음은 예약받으면 예약 이렇게 냉장식품이 아니라 당일 예약받은 손님들 위해서 아침마다 장본다 하더라고. 이게 원래 2인분인데 우리가 두 명이잖아. 2인했는데 내가 오늘 너무 배가 고파서 많이 먹을 거라 그랬거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4~5인분 준비해 주셨더라고. 너랑 나랑 둘이 다 먹어야 돼.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술 먹어. 그 술 있네. 혼자 와서 먹는 사람도 많다 하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맥주, 뭐 물, 소주, 뭐 캔 맥주 이렇게 준비해서 혼자서 그냥 커튼 치고 먹고 가라 하더라고. 원정원 이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너무 좋아. 아 여기가 강아지들 뭐 애견 패드랑 뭐 소독 그리고 물티슈 이런 거 준비했다고 쓰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코트나 뭐 이런 거 소품 같은 거 놓으면 된다 하더라고. 이제 사장님 와서 뭐 뭐지? 구체적으로 뭐 시설 이용하는 방법, 뽑는 거 알려주신다 했으니까 설명만 듣고 편하게 먹자. 네. 만족해요. 저희 몇 시까지 있어야 돼요? 3시간 동안. 아, 네. 네, 이탈리아 와인이고요. 하여튼 뭐 수요성 많이 받을 때 감사합니다. 이 기름이 끓게 되면은 꼬챙이로 옆에 있는 한우, 문어, 새우, 닭가슴살 이렇게 순서대로 꼬챙이 넣어서 익혀드시면 되는데 당나사 한 2분 정도 익혔다가 마늘 마요네즈 소스 찍어주시면 되고요. 이거 꼬챙이 바로 포크로 쓰시면 혓바닥 닿게 포크로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. 여기 새우부터 가지까지 다 올려서 집에서 프라이팬에 야채볶밥 먹듯이 와서 드시면 되는데 밑에 여기에 집게로 치즈 한 장을 넣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20초 내외로 치즈가 녹게 되겠습니다. 술은 사장님 편하게 꺼내 드시면 돼요. 네. 이제 오빠 뭐 소맥 한 잔 짜놨다. 그래. 감사해요. 아 좋은 술 안내 주셔서 감사해요. 네 감사합니다. 세금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세금 많이 받으세요. 야 너무 맛있는데? 진짜 고수 리브라이다 진짜. 와 리브라 좋아. 첫급발 이렇게 와 진짜 맛있다. 일단 특별 한 번만 싸볼게요. 조심하세요. 네 잘 계세요. 네. 근데 아까 이만큼 부집했던 게 사장님 혼자 있잖아. 왜 이게 4~5인용인데 둘이 다 먹을 수 있겠냐고. 다 먹을 수 있어야 돼. 지금 우리가 원래 소맥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와인 추천해 주셔가지고 스파클링 맛 나는 거 먹고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되게 감정이야. 소주 맥주 먹고 일단 한번 맡길 거래요. 사람만 한번 보내고 전기 끝났어. 자 단판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그래, 괜찮아. 나야! 나야, 나야, 나야. 진짜 몇 주 다 가야